아이고, 참 진실의 목소리를 높였더니만 지금 볼륨 또 6에서 이제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게 아마 볼륨 5는 남아있고 이제 볼륨 6. 그래서 제가 볼륨 5 업데이트를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이게 특히 여기는 제가 2018년도 국제 컨퍼런스, 평행지구 컨퍼런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최대한 이렇게 자제를 했는데 어쨌든 볼륨 6가 나가면 뭐 볼륨 7으로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아, 이번에 그 볼륨 6에서는 이제 좀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턴오프 유얼 TV 홈페이지에서도, 이거 문자 최면이라는 제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 참, 그 두꺼운 책으로 이제 또 이렇게 태어나고, 요거에 이어서 또 다른 작품들을 속속,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볼륨 5는 이제 평평지구에 대해서 이제 또 올려야 되는데, 이게 펀칭 트레일이라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참 고쾌를 해갖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링이 잘 속았나,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속는지를 알고 싶으면, 요 이제 둥근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마 이거 못 알아들을까 해갖고 그뭐이 개토라이 캔을 쭉 나갔고 약간 이제 굴곡 너머로 넘어가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면 알겠지.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 이게 뭐 굴곡 넘어가냐? 이래서 이걸 같이 겹쳐서 보여줬어요. 아 이거 뭐 알아듣겠지.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굴곡이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지구라는 땅이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해갖고 뭐 절대 볼 수가 없다. 근데 꼭 이런 이제 어떤 그 베니싱 포인트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갖고 보이는 거는 이거 봐라. 곡률이 있지 않냐. 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하나도.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뒤로 가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늘로 뭐 몇십 킬로 올라가갖고 딱 찍은 거 보면은 전혀 굴곡이 없거든. 근데 이거 왼쪽에 왜 이렇게 보일까? 그래서 제가 원근법에 대해서 알아라. 그리고 이게 이 펀칭 트레일이 일자로 놓인 건지 약간 꺾인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굴곡 너머로 보이는 듯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미러 효과가 뭔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뭐좀 머리가 나쁘니까 애들이 이제 와갖고 계속 이제 댓글 달면서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에 또 나간다. 우주로 하면서 이제 뭐또톰 크루즈가 위로 올. 이게 톰. TOM이라는 게요, 참 이제 비수를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스타, 별, 이런 거저그 수비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볼륨 6에 가면 이제 수비학에 대해서 좀 많이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 A하고 B 지점이 있어요. A하고 B 지점은 이렇게 짧아요. 근데 C하고 D 지점은 뭐 하루 왼쪽을 가야 돼. 근데 A하고 D 저 B 지점은 바로 곡률이 있고 C하고 D는 영원히 곡률이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360도 구냐 이거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싸움이 나고 서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자, 400km에서 그 ISS라고 미그 뭡니까? 그미 우주 항공 센터인가 거기서 보면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이션 스테이션이라고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미 우주정거장인가? 그 떠갖고 400km래요. 아니, 비행기에서 떠, 아니, 이상하잖아요. 비행기에서 10km만 떠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400km를 떴는데 이렇게 잘 보인다고? 아하,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이 SBS에서도 너무나도 장난질을 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아니, 같이 촬영하자, 가자 그래갖고 다 거짓말해갖고 지들끼리 몰래 촬영하고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그 편집을 해갖고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갖고. 아니, ISS가 그냥 맨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400km에 떠 있는데. 400km는요, 점도 아니고 아무, 그러면 저 서울에서 그, 저 뭐야, 부산이든 어디든 저 대마도든 이런 데 있는데 축구 골대가 보여야지. 차, 이 사람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방송국이 어디고. 여러분들의 무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속여야지 여러분들의 목숨마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어쨌든, 이제 볼륨 5,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볼륨 6가 잘리는 바람에 또이 덕분에 책을 더 이렇게 오래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네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둥그리들은 저는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깨어나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나중에 깨어나겠죠.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 업데이트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